소중한 딸을 지켜내는 건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진아 씨는 지금의 아픔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은경아. 운동하러 가자. 응? 잘한다. 왜? 운동해야지. 아빠가 봐주는 거 다 줄게. 응? 꼭 뇌물을 바쳐야지. 어? 운동을 나갈 거야? 응? 잠깐만. 맛있는 거 뭐 사줄 건데? 뭐 먹을까? 순댓국 먹을래? 순댓국? 안녕하세요. 순댓국 저 포장해갖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오자. 응. 아니 옷 갈아입어. 바지 이대로 갈 거야? 바지는 괜찮은데 위에 뭐 걸칠 거. 나는 바지가 비정상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로봇 아니야? 누가 다들 그러고 다니냐? 아빠랑 못 봤는데? 딸아이를 어르고 달랜 끝에 결국 함께 집을 나서기에 성공했습니다. 공부해야 되잖아, 운동보다 딸린 거는. 은경이가 하기 전에 공부해야지.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외출조차 꺼려하는 딸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오는 아빠인데요. 아, 하도 이제 운동하면서 살 뺀다 하고 말만 하고 하도 이제 실천을 안 하고 맨날 집에 있다 보니까 걷는 정도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이런 운동은 좀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걸으니까 어때?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아빠가 다리가 아파야 정상이지. 응? 안 싫어. 투덜투덜 불만 가득한 건 여느 사춘기 소녀와 다르지 않은데요. 하지만 아빠의 팔짱을 꼭 끼고 걷는 걸 보니 진심은 다른 것 같습니다.